제가 한동훈 후보 검증에 나선 이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희룡에 실망했다. 왜 이렇게 싸우냐? 네, 많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걱정 잘 알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특검은 반드시 저지해야만 합니다. 특검은 곧 탄핵입니다. 특검은 우리 당의 분열과 대통령의 탄핵을 노리는 거대 야당의 계약이고 덫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겨냥한 무차별 수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특검은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왜 우리 당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반대하는 특검에 왜 찬성합니까? 108석으로 어떻게 막냐고요? 108석도 뭉쳐 싸우면 특검 법안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입니다. 검증은 정치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도 25년간 끊임없이 검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들이 합니다. 우리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론 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특검 반대합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특검을 맡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당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상향식 공천 반드시 하겠습니다. 밀실 공천, 듣보잡 공천, 사천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당 기여도를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외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당 운영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당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당과 정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후보,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가슴에 피눈물로 고여있는 그 탄핵의 상처, 절대로 다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 당원들이 모두 7년 전에 들어갔다가 지옥을 경험한 그 탄핵의 진입구에, 탄핵의 입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반드시 막겠습니다, 여러분!